네, 샤워실과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넓은 크기의 화장실입니다. 그 핀코일이 이번에 저희가 4개, 4개, 8개가 들어가는 핀코일을 코지 캠핑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설계에 도움을 주신 코지 캠핑카에 감사드리고요. 코지 캠핑카는 포터 캠핑카 때부터 해서 이 난방, 바닥 난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진 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뜨뜻한 거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핀코일 많이 노력해서 개선을 더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도 거기 여기 연결해서 두 개의 핀코일을 설치해서 총네 개의 토출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샤워실과 앞쪽 운전석 쪽까지 그리고 뒤쪽 침대 하단까지 완벽하게 다이 좁은 차가 작은 차에 8개의 토출구 다 커버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시면 뭐 데포트사의 변기가 들어가고요. 뭐 원하시면 그 저거 안 돼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신데렐라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됩니다. 신데렐라는 그냥 변기니까 사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세면볼이 들어가고 거울이 이쪽에 저희는 들어가고요. 조명 뒤에 위에 따로 있고요. 큰 거울 들어가 있고 이 공간에서 충분히 샤워는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노마드 S720의 샤워실 겸 화장실이었습니다. 엔노마드 S720의 침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770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면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입구가 넓어.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계단 들어가고 여기에 커다란 수납장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수납장이 커다랗게 있고요. 방에도 토출구가 나와 있고 전공구가 있고 여기도 계단은 역시나 서랍이 있습니다. 계단에는 이렇게 서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확장이 되는 타입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꽂으면 이제 그 전체 풀플랫 시트가 되는 타입입니다. 자, 됐고요. 자, 올라와서 이쪽에 누워보겠습니다. 이제 상부장이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줄여져 있고, 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m75 남죠. 네, 공간은 이쪽은 195입니다. 침대 길이가 거의 2m에 가깝고요. TV도 27인치가 있는데 여기도 32인치까지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예, 됐죠? 자, 문 닫고 솔직히 여기서 제가 캠핑 가서 자 보면 정말 아늑해요. 방에 불 끄고 TV 딱 땡겨서 이렇게 땡겨서 보면 여기까지 당겨지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이렇게 누워서 TV 보면 정말 200인치로 보는 것 같은, 대화면으로 보는 극장 같아요. 그래서 안방극장, 정말 말로만 듣던 안방극장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요 모델은 지금 리클라이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모델인데, 리클라이닝, 침대 매트 리클라이닝이 적용이 되면, 무중력 체어처럼 같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다가, 단점은 영화를 길게 못 봅니다. 5분 이내에 잠이 듭니다. 캠핑 가서 잘수 있었고요. 여기 컨트롤이 계단등 끄고, 메인등 끄고, 계단등 끄고, 무드등도 밖에서 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우면 이렇게 쉬면 되고요. 풀플랫에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래서 침실은 저희가 세로형 베드,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유럽 스타일의 세로형 트윈 베드, 별도의 그 독립된 침대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또 가족이 많으실 때, 어린아이가 있거나 가족이 많으실 때는 쫙 해서 풀플랫으로 해서 네 가족, 저희가 네 명도 충분히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의 침실입니다. 엔노마드 S720의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또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죠. 지금 보시면 눈치 빠른 분으로 보셨겠지만 역시 에코플로우 적용되어 있고 인산철 시스템도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에코플로우 보시면 현재 요거는 지난번 7층보다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5kW짜리 두 개, 기본 10kW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암페어로 환산을 하면 800에서 900암페어 정도, 900암페어 정도 되는 걸로, 예, 900암페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력이 등을 다 켰을 때 500와 484와트 정도 되고 있고요. 입력은 지금 태양광 연결을 안 해서 제로지만 시동 걸면 800와트 정도 60암페어 들어오고 그 주행 들어오는 거에 대한 컨트롤은 여기서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 두 개가 활성화되어 있고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하나 45% 남아있고 43% 남아있고 여기서 51볼트 시스템 보이시죠? 51볼트 시스템으로 현재 배터리 온도까지 다 나오면 체크됩니다. 네, 이제 앞쪽에 한번 보시면 전에보다 그 조금 저희 차가 여기 오디오가 1단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그것도 좋긴 한데
일단 오디오가 있으니까 너무 좀 화물차스럽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요. MBUX가 없는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MBUX 대신 지금 여기 그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어 있는데 10인치 초대형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얼마든지 더벤까지 저희 여기서 더벤까지 팀의 추천 경로로 가면 예 25km밖에 안 걸립니다. 팀의가 여기 오디오 컨트롤 될 수 있고요. 전체로 다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잘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되게 그리고 전체 앱들도 앱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메뉴입니다. 이거 말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끄고 그러면 난 메인으로 갈래 하면 아이나비 인터넷이 안 될 때는 아이나비로 보셔서 아이나비 맵을 그냥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아이나비 3D 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거의 다 팀맵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시겠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그 로컬 데이터에 지도가 들어가 있고 맵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GPS만 받으면 기본적인 안내는 다 가능한 아이나비 3D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팀맵 여기도 있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다 연결됩니다. 위에는 여기는 우리 뒤에 보시면 어라운드 뷰 그래서 사각지대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 기니까 꼬리치기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사각에 코너에 카메라를 달아드릴까 막 고민했는데 이 어라운드 뷰 큰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굳이 뭐 그거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이 여기서도 다 지금 상태 다 보이니까 작은 화면으로 어라운드를 보면 좀 판독이 어려운데 이거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이걸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밑에 전기 시스템 다시 한번 외부에 나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의 컨트롤로 저희 보여드렸고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우리 여기 스토리지에 배터리함이 있어요. 그 에코플로우의 배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내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는 월든 앤노마드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에코플로우 배터리 시스템을 드디어 정상 제대로 공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가 좀 그럴싸하게 생겼죠. 배터리함 아까 컨트롤에서 보셨던 5kW 한 덩어리입니다. 두 개씩 해서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까지 나와요. 안전하게 고정을 하고 배터리 워밍업이 되는 온도 관리가 되는 그런 배터리 시스템이에요. 배터리 전원도 여기 앞에 하나씩 따로 있고요. 요거가 이제 지금 에코플로우 배전함을 같이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220V 차단기, 12V, 24V 휴즈들 그리고 저 뒤쪽에 저희 배전함에 또 휴즈들이 걸려 있어요. 기계 휴즈가 또 있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휴즈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 어떤 배터리 시스템보다 안전성 면에서는 국내 최고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충전 시스템이 과하지 않고 태양광이나 AC 충전이 굉장히 빠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10kW를 충전하는데 AC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4-5시간 만에도 완충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3kW로도 땡겨서 충전할 수 있는 토탈로 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어디서 하느냐? 저기 가운데 함이 보이시죠? 반대쪽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함체가 하나 있죠. 요 함체가 뭐냐? 배터리는 여기에 두 개가 있고 리셋 배터리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워도 따로 저기가 되어 있고요. 요 함체가 뭐냐면 열어보면 짜잔 여기에 에코플로우의 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브가 연결되어 있고 요게 차체의 하부로 연결되어 있어서 냉각 부분은 하부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여기가 지금 팬이 3개가 달려 있는데 이 에코플로우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인버터가 돌아가고 고속으로 충전하고 방전하고를 동시에 막 할 때는 팬이 엄청나게 크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찾아낸 솔루션이 방음을 하고 실내와 실외를 단절시키고 냉각은 차체 하부로 보내서 하부에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여기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쪽에서 팬을 또 달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냉각자 겨울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에 또 어떨지 상태를 봐서 팬을 달아서 냉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소음 효과 방음 효과 굉장히 좋아요. 현재로서는 하면 이 팬이 크게 돌아갈 때 침실 바로 아래다 시끄러울 수 있는데 전혀 안 올라옵니다 소리가. 자 요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터출구 보이시죠? 그리고 내부 공간 스토리지 꽤 넓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텐트 몇 개도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코프스 잭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그 르노 마스터보다 우리 이 벤츠 앤노마드는 월든 앤노마드는 코프스 잭이 훨씬 더 긴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작동 범위가 깁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레벨링을 한번 더 눌러볼게요. 얼마까지 뜰 수 있는지. 자 지금 수평을
다시 한 번 더 잡고 있는 거죠. 뒤쪽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제가 앞쪽 바퀴가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앞쪽 바퀴 한번 봐주실래요? 올 수동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지금은 자동으로 수평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평을 한 번 더 잡으라고 레벨링을 눌렀기 때문에 좀 더 높여서 한 번 더 잡고 있는 중입니다. 꽤 높이 지금도 떴죠? 자, 됐고요. 잭4를 더 한 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제가 지금 저쪽을 들고 있어요. 앞바퀴가 들리죠. 네. 전에 르노 마스터는 차가 낮은, 지상구가 낮은 차라서 이 잭을 큰 걸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크게 들지는 못하고 꿀렁인 방지 정도만 해서 그 타이어를 교환할 때는 밑에 나무를 넣고 들면 들렸었는데 지금 이거 자체는 잭 자체가 굉장히 제일 긴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그냥 없이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이지캠프도 그 컴프스 다음에 나온 이지캠프들도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길게 되어 있죠. 근데 가격이 긴 만큼 가격도 길더라고요. 저렴한 돌아가죠 그냥. 이렇게 끝까지 들릴 정도가 됩니다. 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웬만한 곳에서 수평 잡고 꿀렁임 방지하고 다 됩니다. 급할 때 타이어 교체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 코프스 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